열. 여러분 혹시 스쿼트 할 때 코어에 힘 줘라, 복부에 힘 줘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근데 막상 스쿼트 해보면 배에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납니까? 안 나거든요. 복부에 힘을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깨에 있다라는 제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할 건데, 여러분의 스쿼트에 훨씬 더 안정성을 올려서 복부로 허리도 보호할 수 있고 다리로 지면을 미는 힘도 더 잘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스쿼트가 어려웠다면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우리가 복부에 힘 주는 법부터 한번 얘기해볼게요. 복부에 힘 주는 법은 어떻게 하면 가장 쉽습니까? 하면 뭐 사실 이거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누가 내 배를 이렇게 흡! 때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흡! 이렇게 뭔가 힘을 딱 주게 되죠. 이때 배를 만져보면은 배가 좀 단단하거나 아니면 내 배에 에어백을 두른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날 때려도 아프지 않을 것 같고 내 몸도 잘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부가 될 때 사실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배로 허리를 보호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이런 겁니다. 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체스트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가슴이 체스트업이 되지 않거나 체스트업이 됐다면 배의 힘이 풀렸을 겁니다. 이거 사실 두 가지는 동시에 성립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현대인들은 이 척추의 분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추, 허리뼈인 요추는 가만히 있고 흉추만 움직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차라리 체스트업을 하지 않고 배에다가만 힘 줘놓고 스쿼트를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원판이나 덤벨 같은 거를 이렇게 가슴 앞에다가 두고 스쿼트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슴을 열지 않거든요. 이렇게 스쿼트를 하게 되면은 배에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 그리고 다리를 지면으로 민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 배가 단단해져 있는 상태고 가슴이 열려 있지 않은 상태여서 훨씬 더 스쿼트가 잘 된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복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더라도 바벨을 잡고 스쿼트를 하기 시작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슴을 열고 복압을 잡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는 스쿼트가 내 머리 뒤에 있는 바벨을 손으로 잡는 바벨 백스쿼트이기 때문입니다. 가슴을 열지 않고 복압을 잡은 뒤 바벨을 잡으려면 몸은 움직이지 않고 어깨만 뒤로 돌아서 바벨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은 어깨의 굴곡과 외회전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어깨가 뻣뻣해서 바벨을 잡기가 어려워서 가슴을 열어서 손을 뒤로 보내서 바벨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잡았던 복압이 자연스레 풀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는 이미 가슴이 열려있는 상태이기에 제 아무리 복압을 잡으려고 해도 배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허리에만 힘이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바벨 백스쿼트와는 반대로 어깨의 가동성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몸 앞에 무게를 들고 하는 스쿼트들은 가슴을 열지 않게 되고 자연스레 복압을 더 잘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바벨 백스쿼트라는 특성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머리 뒤에 있는 바벨을 잡고 스쿼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어깨의 가동성이 되게 많이 요구가 됩니다. 이런 원판 스쿼트는 어깨의 가동성이 많이 요구 안 되죠. 우리는 이런 동작들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몸통을 움직이지 않고 스쿼트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내 몸통 뒤로 바벨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 회전이 안 돼서 가슴을 이렇게 열게 되고 가슴 열리면 배도 열리면서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로 땅을 민다는 느낌, 코어에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원판을 앞에 잡은 모습과 내 바벨을 뒤에 잡은 이 상체의 모습이 같도록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우선 덤벨이나 원판을 잡고 스쿼트하는 모습을 측면에서 영상이나 사진으로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바벨 백스쿼트의 상체 모습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을 해둡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갭을 지금부터 메꿔나가는 과정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몸통을 가만히 놔두고 팔을 뒤로 넘기기 위해서 이 어깨의 외회전부터 한번 개선시켜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헬스 할 때 어깨 외전 운동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밴드 같은 걸 걸치고 여기서 이렇게 외전 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외전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외전 운동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바벨을 잡을 때 외전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 원하는 포지션에서의 기능을 개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깨 외전을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범위에서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견갑 포지션이 약간 하강되어 있을 때 외전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똑같은 모양에서 좀 이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깨 외전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사실 여기서 외전을 내가 아무리 개선시켜봤자 막상 바벨을 잡는 포지션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외전이 개선 안 돼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유사하게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 지금부터 외전 한번 개선해 볼 건데 그냥 어깨를 뒤로 넘기는 걸 연습해 볼 거라서 사실 이게 밴드가 없어도 괜찮은데 밴드가 있으면 좀 더 저항이 생겨서 넘기는 힘을 좀 더 강하게 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팔이 약간 어깨 높이 정도에 있을 때 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어깨를 뒤로 돌린다는 느낌만 한번 가져볼게요.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아래에 내려가서 돌리긴 할 건데 일단 여기서 돌리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 어깨의 외전 기능이 부족해서 얘를 돌릴 때 어깨만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가슴을 이렇게 열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건 저희가 스쿼트에서 원하는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가슴은 가만히 놔두고 몸통은 배에 딱 복압을 잡고 누가 배 때린다고 생각하고 배 뚝 펴놓고 여기서 이제 어깨만 이렇게 깔짝깔짝깔짝 살짝살짝 돌려서 내 몸통 뒤로 손이 넘어가게끔 돌리는 걸 연습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내가 돌리는 감각이 익숙해졌다. 그럼 팔을 조금 내 견착 포지션에 내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또 어깨를 돌리면은 아마 아까보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가슴이 열리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이 포지션에 익숙해졌으면 또 조금 더 내려서 여기서 완전 지금 딱 어깨 견착 바벨을 잡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내가 팔을 뒤로 넘겨야겠다. 그때 가슴 열지 마시고 가슴 고정시켜 놓고 팔만 어깨만 회전해서 넘겨야겠다. 이렇게 30개씩 3세트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어깨에 불이 나는 듯한 느낌이 날 거거든요. 이 느낌이 있어야지만 내가 어깨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로 넘겨서 바벨을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게 되고 이때 가슴을 이렇게 열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팔만 돌려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첫 단계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바벨을 견착하는 거는 비하인드 랫풀다운하고 되게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비하인드 랫풀다운을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이 비하인드 랫풀다운을 당길 때 코어의 힘에서 누가 배를 때린다고 생각하고 배의 힘을 읍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슴은 이렇게 열지 않고 가슴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내가 이 바벨을 내 바벨 견착하는 위치까지 충분히 이렇게 당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힘이 있어야지만 실제로 바벨을 내가 견착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여기까지밖에 못 당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이걸 당길 때 또 습관 자체가 가슴을 이렇게 열면서 이렇게 가슴을 열고 당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슴을 좀 안 열고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하인드 랫풀다운에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 좀 더 엄격하게 하는 방법을 할 건데 그래서 바닥에 엎드려서 할 겁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하면 내가 좀 더 가슴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지겠죠. 핸들을 바닥에 걸고 얘를 이제 막대처럼 봉처럼 쓸 거라서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거죠. 내가 바벨을 견착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상체를 이렇게 들면 가슴이 열리는 거겠죠. 상체를 들지 않고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최대한 얼굴 가까이 붙여놓은 상태에서 바벨을 당겨서 내 견착 위치까지 당겨주고 견착 위치까지 당겨주고 견착 위치까지 당겨주고 이렇게 사실 이거 밴드 없이 해도 됩니다. 밴드 없이 해도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내 어깨가 이렇게 외회전되어 있는 포지션에서 그리고 굴곡도 되어 있는 포지션에서 내가 바벨을 견착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얘를 자연스럽게 내가 견착하는 위치까지 당길 수 있게 된다면은 내가 이제 바벨 견착이 되게 편해질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실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이제 바벨을 견착해 볼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배를 잡는 거예요. 코어를 잡았다 생각하고 배가를 누가 때리는 생각하고 흡! 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바벨이 비하인드 랩풀 다운 한다고 생각하고 바벨을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바벨을 당기면은 지금 제 팔꿈치 위치를 한번 보세요. 팔꿈치 위치는 내 몸통 옆에 있어야 돼요. 얘가 만약에 팔꿈치 위치가 이렇게 뒤로 빠졌다고 하면은 사실 가슴을 연 거거든요. 가슴을 열었기 때문에 또 배가 열렸겠죠. 그래서 몸통은 가만히 놔둬놓고 이 바벨을 그냥 그대로 아래로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배에 힘주기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내 팔꿈치의 위치가 뒤로 빠져 있지 않은지 몸통 옆에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고, 사실 이 옆에 팔꿈치가 있을 때 좀 여러모로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점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비하인드 랩풀 다운 하면 광배근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팔꿈치가 몸통 옆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내가 바벨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당기고 있게 되면, 이렇게 당기고 있게 되면 내 광배근이 활성화가 돼요. 근데 광배근은 요추, 허리뼈 아랫부분까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 몸통 앞에 배가, 코어 근육들이 내 몸통 앞을 보호해주고 광배근이 내 허리 뒤에서 나를 보호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은 복근들이, 그리고 내 뒤는 광배근이 나를 딱 둘러싸면서 허리를 단단하게 보호해주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상체는 가만히 고정이 된 상태에서 스쿼트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다리로 지면을 쭉 밀면서 그냥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몸통을 단단하게 잘 고정시켜서 배에 힘준 상태, 광배근에도 힘준 상태라면은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하체로 내려갔다가 하체로 밀 수 있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가슴을 열어서 배에다가 힘을 줄 줄 모르게 되면 이 허리가 지금 꺾여 있거든요. 허리가 꺾여 있으면은 내려가다가 이 포지션을 유지를 못해서 허리가 말렸다가 다시 허리가 꺾였다가 이렇게 약간 상체가 움직이는 스쿼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상체를 단단하게 조여놓고 배에 힘줘놓고 광배근에 힘줘놓고 그냥 스쿼트를 하게 되면 되게 자연스럽게 스쿼트를 다리로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스쿼트는 다리로만 하고 싶기 때문에 오히려 상체를 다 잘, 오히려 힘줘서 딱 못 움직이게 막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쿼트의 핵심입니다. 자, 이 원판을 앞에 잡은 모습과 이 바벨을 잡은 모습이, 상체의 모습이 똑같다면 이제 스쿼트를 어느 정도 좀 잘하게 된 거니까 안심하시고 스쿼트를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쿼트는 하체 운동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체에서 만드는 힘을 내 상체 외에 있는 바벨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체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깨가 뻣뻣하다면 바벨 스쿼트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하지만 전 20살까지 고도비만으로 살아와서 모든 운동이 도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고난과 고민과 발자취를 담은 기본력 오프라인 세미나를 현재 약 2년째 진행 중이며 드디어 누적 수강생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운동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한 번쯤 저랑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링크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